제가 오늘 소개할 레시피는 레스토랑식 메쉬드 포테이토입니다. 오늘은 전세계가 사랑하는 구황작물 감자를 크리미하게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레시피의 메쉬드 포테이토 레시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테이크의 퓨레처럼 곁들여 즐겨도 좋지만 하나의 독립된 요리로도 즐길 수 있는, 감자에 환호하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이라면 절대 참지 못하는 메쉬드 포테이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는 달감자가 없어 핵감자를 준비하였고, 감자는 저보다 잘생긴 감자를 섭외하여 모두 필러를 이용해 부끄럽게도 껍질을 홀라당발라당 벗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층 부끄러워진 감자는 4등분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나머지 감자도 익히기 좋게 잘라서 준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배운 방법은 오븐에 감자를 구워 수분을 최대한 감자가 흡수하지 않게 익히는 방법입니다만, 그 방법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다 보니 성격이 급한 저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물에 감자를 삶아도 되지만 물에 삶게 된다면 감자가 수분을 빨아당겨 나중에 수분을 날려줘야 하고, 감자의 맛도 물속에 생각보다 많이 빠져버리게 되니 삶는 것은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전자레인지용 찜기를 준비하고 물을 조금 넣은 뒤 손질한 감자를 용기에 모두 넣은 다음 약 8분 정도 돌려주시게 되면 감자가 아주 잘 쪄지게 되니 냉큼냉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자가 쪄질 동안 메쉬드 포테이토를 독립된 요리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완전 간단한 소스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메쉬드 포테이토는 그레이비 소스나 페퍼크림 소스를 곁들여 먹지만 집에서 하기는 조금 번거로운 이만큼 오늘은 요런 힙한 하이라이스를 가지고 오므라이스에 곁들여도 아주 좋은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팬을 준비하고 버터를 조금 많다 싶을 정도로 한 조각을 올려주고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터가 슬슬 녹게 되면 양파를 반개 정도 채를 썰어 엄청난 향을 뿜어내고 있는 버터에 볶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파가 버터를 만나게 되면 향이 정말이지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아주 천천히 약불에 카라멜라이징 해야 하지만 그냥 강불에 노리끼리하게 볶아주셔도 됩니다. 노리끼리 하다 못해 누리끼리해진 양파에 물을 한 컵 정도 부어주신 다음 하이라이스 가루를 두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을 원하신다면 생크림 두 스푼 정도나 집에 먹다 남은 시판용 스프가 있다면 한 스푼 정도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슬슬 끓기 시작하면 아내에게 등짝 스매싱을 맞기 싫다 보니 주위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풍미를 위해 우스터 소스 두 스푼과 꿀 한 스푼 정도를 넣어주게 되면 간단하지만 상당히 괜찮은 소스가 완성됩니다. 원하시는 점도가 나왔다면 이제 전자레인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감자를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띵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전자레인지에서 꺼내온 찜기를 가볍게 열어보게 되면 감자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익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끄럽게 껍질까지 벗겨진 감자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잘 익었는지 푹푹 쑤셔본 다음 기쁜 마음에 고개를 끄덕여준 다음 감자를 메쉬드 포테이토라는 말답게 으깨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을 준비하고 도구를 이용해서 으깨어주면 되는데 보통은 이런 메셔 도구를 이용해서 으깨시거나 라이서라는 이렇게 생긴 도구를 이용해서 으깨어주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라이서가 있다보니 이 녀석을 이용해서 으깨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서에 익혀진 감자를 넣고 눌러주게 되면 포슬포슬하게 밑으로 아주 잘 으깨어져서 내려오게 됩니다. 아무튼 감자는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잘 으깨어져서 이대로 그냥 만들어 먹어도 좋지만 오늘은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것처럼 완전 부드럽게 크리미한 메쉬드 포테이토를 만들어야 하니 체에 한 번 더 걸러주어 더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가는 체를 준비하고 한 번 으깨어진 감자를 넣어 숟가락으로 문질문질하게 내려주게 되면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결과물이 더더욱 만족스럽게 되니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체에 내린 감자는 만져보시게 되면 충분히 부드럽지만 한 번 더 걸러주게 되면 완전 더더욱 부드럽게 됩니다만 오늘은 귀찮으니 저는 한 번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감자를 너무 많이 삶고 으깨서 당황하신 분이 계시다면 생크림과 버터를 넣기 전에 2단계에서 지퍼백에 넣어 공기를 최대한 빼고 밀봉하여 냉동실에 보관하시게 되면 다음번 만들 때 실온 해동한 뒤 상하지 않게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팬을 준비하고 부드러워진 감자를 드실 만큼 올려주시고 버터를 감자 양의 약 10%에서 15% 정도 되게 준비하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크림이나 동물성 휘핑크림을 조금 넣고 중불에서 서서히 버터를 녹이면서 생크림과 섞어주면서 원하는 질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크림이 제일 풍미가 좋지만 만약 우유만 있으시다면 버터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버터와 생크림이 녹아 섞이다 보면 당연히 뻑뻑할 수 있으니 생크림을 추가로 원하시는 질감이 나올 때까지 넣고 섞고를 반복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크리미한 식감의 메시드 포테이토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정도의 식감이 괜찮지만 원하시는 그리고 사용하시는 용도에 따라 크리미한 정도는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후추와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고 잘 섞어주신 다음 최종 간을 꼭 보시기를 바라며 한입 먹어보시게 되면 너무 맛있다고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니 바로 플레이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자가 밝은 색이다 보니 무릎까지 내려온 저의 다크서클처럼 어두운 그릇을 준비하고 메시드 포테이토를 원하는 만큼 잘 담아주시고 잘 펴서 표면을 잘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한 소스를 한 국자 떠서 올리고 그냥 의미는 없지만 향과 초록색을 위해 타이 만들기를 올려주시게 되면 스테이크와도 잘 어울리지만 하나의 요리로도 아주아주 좋은 메시드 포테이토의 완성입니다. 이 크리미한 부드러움을 즐기기 위해 소스와 함께 떠먹어보게 되면 감자의 고소함에 버터와 생크림의 풍미가 춤을 추고 있으며 마지막에 넣은 통후추의 향이 입안에서 퍼져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이라이스 소스의 복잡한 풍미가 하나 되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은 꼭 해드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레스토랑에서 즐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드 포테이토를 해보았습니다. 보통 여기에 변형을 줘서 당근이나 양파, 마늘 같은 재료를 섞기도 하고 간장이나 된장을 섞는 레시피도 있으니 차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가장 많이 드시는 조합인 미국식 스테이크에 메시드 포테이토를 곁들이는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즐길 법한 레시피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마치 여기가 미쿡이구나 싶은 레시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